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피해 보상 행태, 기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전이 농어촌 공사를 동원해서 특정인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찬성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편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34만 5천 볼트의 초고전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군산시 옥구읍 일대의 농지. 지난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회생 사업을 한다며 선로 주변 농지 7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입니다. 지급된 땅값은 6억 4천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3만 원, 3.3제곱미터 한 평에 9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매수 금액이 턱없이 비싸다고 입을 모읍니다. 6만 원도 살 사람이 없어요. 도시계획 바깥에 있는 데가 어떻게 해서 9만 얼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시 주변 지역의 실제 땅값은 어땠을까?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실제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송전선과의 거리가 오히려 먼 이 땅은 지난 2012년 10월 3.3제곱미터에 6만 3천 원으로 3만 원 이상 싸게 거래됐습니다. 송전선과 330m나 떨어져 있고 포장도로와 맞닿아 있는 훨씬 좋은 조건의 땅도 2만 원가량 낮은 7만 9천 원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공사가 사들인 문제의 7필지 주인은 공교롭게도 한 사람.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옥구협상단의 대표 제이씨입니다. 2012년 4월 결성된 옥구협상단은 웬일인지 땅이 매입된 전후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이후 52억 원의 직간접 보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찬성의 대가로 한전이 농어촌 공사를 내세워 땅을 비싸게 매입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그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선하지는 정말로 이 가격이 5만 원,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없는 땅을 국가로 사줬다고 하는 것은 한전의 보상 차원의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 농어촌 공사를 동원해 웃돈까지 얹어 땅 거래를 유도하고 주민들을 편갈라 놓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농어촌 공사는 무슨 근거로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해당 농지를 매입했을까요? 사설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했는데요.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비교한 땅들이 조건이 좋은 비싼 땅들이어서 일부러 감정평가를 올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옥구협상단 대표 제이 씨의 땅 7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토지감정. 당시 감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땅은 모두 8필지인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3.3제곱미터당 11만 원에 거래됐다는 한 땅은 송전선과 1.5km나 떨어져 있어 송전선이 바로 위를 지나는 제이 씨의 땅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또 다른 땅은 송전탑과 비교적 가깝긴 하지만 읍내와 인접한 데다 8m 포장도로와 바로 붙어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일부러 비싸게 거래된 땅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보상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 감정을 맡았던 감정평가법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적정한 사례라고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사례로 선택하는 것들은 완전 높은 것도 제외하지만 완전 낮은 것도 제외를 해요. 그러나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돈은 주변 시세가 약 10만 원, 6만 원으로 8만 원, 5만 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한 땅은 저 속에 있는 땅보다 한 3, 40%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한전 측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땅을 사줄 테니 반대운동을 멈춰달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증언합니다. 한전에서 돈 팔아주고 돈 3천만 원 줄 테니까 아줌마들 차에다 태갖고 그 미성 그 가지 말라 대머리만 나가지 말라고 농어촌 공사 와서 사진도 다 찍어가고 그랬다고. 한전은 찬성으로 돌아선 일부 주민들을 등에 업고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전라북도가 올해 1,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을 1,155명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말 제1회 경력경쟁시험을 시작으로 4차례의 임용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6급 1명, 7급 37명, 8급 53명, 9급 1,094명, 연구사 지도사 48명으로 전년 대비 426명이 증원됐습니다. 전기자동차 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전기자동차 전문기업인 IT 엔지니어링이 김제 씨와 투자 협약을 맺고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T 엔지니어링은 내년 말 공장을 완공하고 1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연간 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GM은 공장 매각서를 띄웠습니다. 군산공장 정상 가동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광 기자입니다. 군산공장 폐쇄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뒤늦게 국회를 찾은 GM의 베레 앵글 사장이 공장 매각서를 언급했습니다. 인수 의향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게 발언의 요지입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초래하라는 김관영 의원의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제3자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군산공장의 정상가동 또 폐쇄를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이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한국 GM이 폐쇄 결정한 군산공장을 정상가동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전격적이었는데 빗발치는 정상화 요구마저 외면하는 발언으로 또 다른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군산공장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그간의 의심이 오히려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지원을 받고 나서 군산공장은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앞뒤가 모순인 거지요. 군산공장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한 지원이어야 한다. 실제로 GM 경영진은 부평과 창원 공장에 신차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부 투자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GM의 먹튀 논란에도 정부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상화 방안 없는 공장 매각설에 지역 경제만 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런 사측에 맞서 GM 노조와 노동단체들은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정상화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GM 노사가 매각과 정상화로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쇄 결정이 내려진 한국 GM 군산공장 입구에서 노동자 5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하는 사측의 반발에 노조원들과 지역 노동단체가 연대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GM 본사 측에 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 공장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자들은 GM 측이 경영위기의 원인을 고임금과 노사 갈등으로 돌리고 있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R&D 비용과 해외사업 손실금 등을 모두 한국 GM에 떠넘기면서 만성 적자가 초래된 건데 마치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성실 교섭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부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겠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줘라. 또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 변화에 맞춰 설비를 확충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공장의 생산성을 문제 삼아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GM이 보기에 그동안 한국 정부 당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그동안 GM의 먹튀 행각을 감시 견제하지 못했고.
한국 GM 노조는 오는 22일 대의연 대회 등을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고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평 공장 내 천막 농성과 상경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긴급 절차가 추진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산의 실직자와 퇴직자 그리고 지역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긴급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와 출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당위원장이 지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 대표 등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선임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도내 위원장을 현역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학 설립에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립대도 참여해 기탄 없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전북 목신 의대를 놓고 타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는가 하면 의대생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을 지키면서 국가 전염병 관리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대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예산과 공공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외국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서남대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서울시립대의 참여입니다. 서울시립대는 단순한 의대를 넘어 농생명 중심 교육 캠퍼스를 남원에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농생명 과학대학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설립해서 남원 지역의 이제 유일한 이제 종합대학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도 서남대 폐교에 따른 시민들의 박탈감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부터 거리를 부풀려 받아온 도내 시외버스의 요금이 정상화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전라북도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행정을 일부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외버스와 관련한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공성 강화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 덕진 연못이 정부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돼 수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덕진 연못이 자치단체 관리 저수지 가운데 최초로 환경부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았다며 오는 5월까지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받으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 입학 진학지도 지원단이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어제 모두 68명의 진학 전문 교사가 참여해 2018년 대입 진학지도 지원단 발족식을 갖고 자문위원과 5개 팀을 꾸렸습니다. 대입 진학지도 지원단은 내년도 대학 입학 진학지도 정보는 물론 전략 마련을 위한 입시 분석과 자료 개발, 진로와 진학 상담, 대입 전형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설 연휴 기간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설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등 전주 지역 15개 주요 문화시설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탁본과 모주체험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통 술박물관의 입장객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 어진박물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원도심 학교들이 모두 재지정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로 일기 사업이 끝나는 도내 원도심 학교 47곳을 모두 재지정하고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8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도심 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주 24곳과 익산 12곳, 군산 11곳입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북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73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8.3%보다 높고 지방의 평균 상승률인 10.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농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284호로 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120호가 도내 농가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올해 농가 참여를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삼례읍에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웃 충남 서천군과 영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오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삼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 이후 설계와 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쳤고 올 상반기 내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00세대 규모로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삼례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요소를 조금이나마 덜고 삼례 행복주택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내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군은 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과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그리고 소하천 현장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해로 인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남원시가 오지마을과 소외계층 가정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 민원봉사대를 운영합니다. 11명으로 구성된 민원봉사대는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기와 가스 점검, 미용봉사와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인접한 충남 서천군과 함께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를 공동 개최하는 등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강역사영화제는 2개 지자체가 협업해 개최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오는 6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역사영화 상영과 토크 콘서트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전북 테크노파크가 전북 디자인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시설을 무상 지원하고 전북 테크노파크는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전라북도는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호남 거점에 광주 디자인센터가 있었지만 지리적 여건과 산업 특성이 달라 전북 기업은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전주 팔복동에 추진 중인 폐기물 발전시설 건립이 대기 환경 오염 우려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전주시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은 A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및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의 시설은 발전시설이라기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사 중인 시설 구조가 신청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다며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항소심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신춘음악회가 모레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문제를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이 오늘과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전주정신 꽃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특별전이 오는 25일까지 전주 어진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앤디 워홀부터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대미술 전시회가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만경강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가 익산 송리골 작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합죽선 선자장인 엄재수 명인의 시연과 체험으로 이뤄진 지붕 없는 문화장터가 오늘 진북 문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고창 농악보존회는 내일 전수관에서 대보름굿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전주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3.1 운동과 관련된 전주 기록물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WFM은 오늘 군산 제2산단에서 군산 제1양산공장 가동식을 갖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6도, 고창이 4도 등 3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남원과 김제 등 10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